둥글둥글 천체의 투영관에서 우리 모두 함께 2018 천체 투영관 대축제 배리어프리 동참해요. 12월 16일 오후 2시 40분, 12월 22일 오후 1시 50분 돔 영화 초강속 여행,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자막과 화면 해설로 상영해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우주, 신비로운 우주의 세상 속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영화 상영 전후에는 천체투영관 교육실에서 자석 로봇 만들기, 홀로그램 효과 만들기, 스티커 스킨 페인팅, 체험 프로그램도 즐겨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김대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는데요. 발사 현장에서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동료들과 함께 발사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모습이 기억에 선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고 1969년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우주에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연구의 시작점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될 영상 비행의 모든 것은 인류가 날고자 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비행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힘,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풀돔 영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보고 들으셨던 것과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해 전에 미국 항공우주 박물관에서 봤던 라이트 형제를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 1호를 띄우기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 그 노력들을 우리가 이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좀 더 멋지고 안전하고 튼튼한 발사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